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무한 독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가지고 온 책은요, 바로 강희재라는 책이고요. 강희재가 누군지 모르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형의 지식을 넓혀준 동생에게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식을 넓혀줄 것 같네요. 일단은 이 책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작가가 조너선 디스펜스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역사학자고요. 영국계 출신의 백인인데 영국계 출신 미국 학자가 중국의 황제 이야기를 쓴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책도 보면 초판 아니고 처음에 미국에서 썼을 때가 1973년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처음이었지만 중국에서조차 강희재라는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데 청나라의 황제에 대한 인물사나 위인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73년에 나온 책입니다. 한국에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서양인이 쓴 중국 인물사라는 점이 일단 좀 신기했고요. 이 교수님 역시도 움베르트 에코 선생님과 같이 천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일대, 처음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 예일대에서 박사를 해서 예일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로는 아주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1인칭 시점으로 해서 강희재라는 황제의 입장에서 본인이 겪었던 당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고, 모든 여기 나온 이야기는 역사적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소설같이 쓰여졌긴 했지만 모두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 역시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요. 그럼 도대체 강희재는 누구일까요? 저도 책을 읽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유명한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청나라가 마지막 황제였긴 했는데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고요. 총 네 번째 4대 황제이긴 한데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통치를 했던 황제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상 약 3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인 61년 동안 재위를 한 황제입니다. 61년 동안 왕이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부인도 제일 많았대요. 60몇 명이었나? 그런데 아들이 35명, 딸이 2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요절한, 예전에는 어릴 때 많이 죽어서 요절한 한 아들을 빼고 약 20명의 아들이 다 장가를 갔는데 그 20명이 손자, 손녀를 약 110여 명 이상 만들어준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만드신 분입니다. 네,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검색을 좀 해봤는데 시호도 좀 특이하더라고. 시호가 잠시만요. 자, 시호가 합천홍운 무예철공 검관유효 경선신 중화공덕 대성인 황제라고 하네요. 이름까지 스킬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가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정신이 또렷하고 예리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생각이 산만해지고 기억력이 둔화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7, 8살 무렵에 읽었던 책들은 50년, 60년이 지난 지금도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20살 이후에 읽었던 책들은 몇 달만 다시 읽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어렸을 때 공부할 기회를 놓쳤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서 공부하였던 것이 떠오르면 햇살과 같다면 어른이 된 뒤에 공부하는 것은 촛불과 같다. 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를 하란 말인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을 날이니까 꼭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황제는 아무나 못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과로사학이 딱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결제를 했을 때는 하루에 약 500건의 결제도 직접 했었대요. 그거는 최대 수긴 하지만 하루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형제들이 요절하는 게 아니고 다 그 엄청난 업무와 스트레스 압박에 의해서 과로사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황제의 모습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말 읽으시면 좋을 책 같습니다. 오늘 유명하신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책은 확실히 좋았고요. 내가 황제가 되는 듯한 그런 경험까지 해줄 수 있었던 강희재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